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선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 김민철 교수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대학배구가 이제 또 개막을 했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 시즌 이 대학 선수들이 많이 프로팀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 경기력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기들 또 수비에 의한 멋진 이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또 중부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좀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상당히 오늘 올 시즌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홈팀 한양대학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막전에서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냈습니다. 굉장히 강으로 예상됐던 중부대학교를 3대2로 이겼거든요. 특히 레프트의 홍상혁 선수 또 라이트의 유성주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이면서 공격력에서 또 서브에서 중부대학교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상대하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역시 홈경기에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어떻게 보면 알렉스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높이와 이 공격력에서는 한양대학교를 조금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앙에서의 이 센터 공격에 대한 부분들 또 알렉 선수가 라이트로 이번에는 전향을 하면서 센터에 대한 공백이 생겼거든요. 중앙 싸움에서 얼마나 한양대를 만나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경기 관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류성주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주장으로서 한양대학교를 이끌게 됐는데 네. 그간 선수들과 어떤 준비들 해오셨나요? 저희 선수들끼리 좀 작년에는 소통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팀 선수들과 일단 먼저 소통을 좀 자주 하려고 했고요. 또 저희 선수들이 또 개인 기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네, 올해 시합을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가 잘 되었던 모양인지 중부대전에서 3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잘된 점과 잘 되지 않았던 점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하면 강한 서브로 흔들고 반격 과정이 좀 원활하게 나왔어야 했는데 1, 2세트에서는 강한 서브가 나오지 못해서 좀 하지 않았나 했는데 3, 4, 5세트부터 서브가 터지면서 브로킹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시즌 한양대학교 많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각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팀이 맨 먼저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팀이 또 많이 준비한 만큼 구경 오시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팬분들, 뭐 선수들, 뭐 여자친구라든지 지인들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승리하고 또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항상 응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류성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강병모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모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 시즌 주장으로서 경희대학교를 이끌게 됐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그간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지금 겨울에 들어가지고 동계훈련 하면서 연습 게임도 많이 하면서 팀워크에 대한 또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이다 보니까 애들을 더 이끌어갈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제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지난 시즌에는 홈구장 공사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올 시즌에는 홈구장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홈구장이 생기고 나서 변화된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홈구장이 생기면서 변화된 거는 일단 저희가 원정을 가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응원해줄 팬분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우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야지 저희나 이제 드래프트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팬분들이 더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봐줘. 고맙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강병모 선수 만나봤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구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선 선수들의 인터뷰 보면서 아, 참 대학생들의 순수함과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한참 학업과 운동을 이 병행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이 대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즐겁게 네. 또 자신의 어떠한 이 플레이들을 또 즐기면서 하는 모습들, 새로운 대학 이 리그의 문화를 만들어낸 어떤 코스프의 이 대학 리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학생들의 교훈 그리고 경험들이 또 많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예선전 66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6강 토너먼트와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지난 시즌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경기력을 많이 우려했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네. 또 끈끈한 수비 배구가 보여지면서 대학 배구의 전반적인 어떠한 이 경기력 또 관중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이 어떤 팬 서비스 네. 이런 부분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자신들의 경기가 이제 영상으로 또 팬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대학 경기의 문화죠. 네. 네, 이런 경기들을 선수들이 또 직접 보고 또 자신의 어떤 기량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성장하는 과정을 또 제공하는 스포츠 미디어의 또 건전한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뭐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런 경험들도 학생들이 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양 팀 뭐 1승씩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한양대학교는 조금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었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지난 시즌에 부진이 있고 새롭게 조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작년 시즌 뭐 4승 7패 리그 8위로 생각보다는 부진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제천대회와 해남대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향상되는 게 보였고요. 특히 명장인 양진웅 감독의 어떠한 이 트레이닝, 또 기본기를 중시하면서 서브와 이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이 트레이닝이 올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때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 시즌 또 강력한 또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지난 시즌에 있었던 뭐 에리카 캠퍼스와 이제 생활 환경에서도 이제 조금 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또 자신의 힘이 불리면서 꽃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희대학교, 우리도 이제 집이 생겼습니다. 놀러오세요. 지난 시즌 6단 우승이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자, 작년 시즌 8승 3패 리그 3위를 차지했고요. 6강전에서는 조선대학교, 4강전에서는 강호 인하대를 이기면서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기전 또 장기전 리그에서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거든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 김진호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이제 알렉스 선수인데 또 이제 한국 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시즌까지는 중앙 미들브로커로서 브로킹 1위, 또 팀 내 득점 1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은 또 변화를 줘서 라이트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박태환, 류성주, 김선호, 박찬웅, 최진성 선수가 처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강병모, 전준영, 알렉스, 김인균, 국모세, 이승호 선수가 역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유성주 선수와 알렉스의 라이트 대결, 그렇죠? 또 네. 강병모 선수와 홍상혁의 이 레프트 대결,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쪽에서 빵빵 터뜨리는 이 스파이크, 오늘 또 보시는 분들에게 재미를 더해줄 것 같습니다. 자, 양쪽 다 서브가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이 3세트 이후에 터졌던 이 서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오늘 경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세터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승호 선수 노련하죠? 자, 올해 시즌에 가장 기대되는 세터 중에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팀 내 4학년으로서 또 올 시즌 경희대학교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세터의 서브로 오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리스브 조금 불안했고요. 왼쪽! 자, 브로가우신가요? 이번에는 홍상혁 선수죠? 네, 알렉스 선수가 한번 뛰어봤는데 손을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점프도 좋고요. 마지막에 때리는 임팩트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파워, 대학생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고요. 이동하면서 아, 강병모! 강병모 선수가 오늘 경희대학교 첫 번째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강병모 선수는 이렇게 포인트를 올리면 항상 코트 한 바퀴 돌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강병모 선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김찬호 감독이 소개했던 스피드 배구가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들에게 잘 전수가 되면서 전력이 많이 올라온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김찬호 감독 굉장히 이 강병모 선수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맞춰 올라갔고요. 아, 대근됐어요. 오른쪽. 자, 들어왔죠.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선수 연속 2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자, 알렉스 선수를 라이트에 배치시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그 이후에 큰 공격에서 알렉스 선수와 강병모 선수 역할 분담을 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알렉스 선수가 이제 블락커들의 손을 보면서 정확하게 네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강병모의 계속되는 서브입니다. 강병모. 자, 서브 좋고요.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2단 밀어준 공. 자, 그렇게 알렉스. 알렉스의 연속 득점. 자, 사이드 직선 공격 홍상혁 선수를 정확하게 막았어요. 전준영 선수와 함께 떴었던 알렉스 선수였는데 경희대학교가 이러한 또 높이까지 갖춰지면서 더욱더 우승 후보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모의 세 번째 서브 연속 3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강병모 선수의 역할이 올 시즌 굉장히 커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로 진출한 김정호, 예, 김정호 선수죠. 네. 네, 죄송합니다. 김정호 선수의 공백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유성주 선수의 서비스. 한양대학교가 뒤처졌던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부터 서브가 터진다면 경희대학교 빠른 세트 플레이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큰 공격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초반 분위기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유성주 선수가 자신 한양대학교의 장점이 서브 에이스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약하게 밀어줬고요. 이번에는 왼쪽을 받습니다. 밀어넣기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자, 이거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자, 초반 분위기 홍상혁 선수는 생각보다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 경쾌한 스파이크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왼쪽에서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공격의 어떠한 모션들입니다. 전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전준영의 서브 2단 속공 공격.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박찬욱 선수가 2학년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부대학교 경기에서는 16득점, 67%의 이 속공 정확도를 보였어요. 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굉장히 좋은 활약 보였습니다. 점수는 4-4. 한양대학교 서브. 강력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2단 중앙에서 앞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범실 나왔죠. 이런 범실, 사실은 이제 배구에서 선수들이 범실이 굉장히 스펙도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20점 이후에 나오는 범실들 세트를 주고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강력한 서브. 아, 서브 좋았고요. 받아냈습니다. 2단 백토스 스파이크. 한양대학교 고위 공격. 자, 홍상혁 첫 번째 홍상혁입니다. 득점입니다. 오늘 또 이제 홍상혁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의 활약 이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 경기 26득점, 69%의 리시브 정확도, 52%의 공격 성공률,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였어요. 추가량의 연속된 강력한 서브였는데요. 홍상혁 선수죠. 네. 이번에는 조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조금씩 아직은 2학년이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벽한 베스트 멤버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의 서브 있었고요. 이번에도 왼쪽 선택했습니다. 터치넷 범실이죠. 아,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터치넷 범실로 한양대학교가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고니 받거니 하면서 팽팽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찬웅 오버. 이번엔 밀어넣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맞지 않았지만 중앙의 시도 괜찮았습니다. 선수였죠? 네, 국모세 선수도 1학년 선수고요. 1학년 선수인데 이렇게 또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면서 네. 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호 선수와는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따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서브였고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밀어넣기.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한양대 디그 됐고요. 디그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살려냈습니다.
3단 넘겨냈습니다. 안양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후위 공개! 아, 나갔죠? 자, 홍상혁 선수 중앙에 속공에 이은 파이프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자, 오늘 홍상혁 선수 초반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약간 벗어났었던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김인균. 김인균의 강력한 패스 들어왔어요. 서비스 김인균입니다. 자, 김인균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루키.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또 초반부터 서브 에이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인균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리시브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김인균이 크게 넣어줬습니다. 2단 석공 아, 중앙 석공 박태환 한양대입니다. 자, 박태환 선수는 뭐 지난해부터 꾸준히 뛰었던 센터블럭이고요. 그렇죠. 중앙의 브로킹 리딩 능력 또 신장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트레이닝을 더 한다면 프로 가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최진성 세터입니다. 2단 중앙 경희대학교도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승 세터가 들어가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공모세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뒤쪽에서 이번엔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행운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래도 김지승 세터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차 공격을 잘 활용했고요. 네. 브로킹이 다 떨어진 모습이죠. 한양대학교 강하게 때려봤는데 자 범실이에요. 범실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양팀 다 서브에 대한 범실은 나오고 있지만 강력한 서브를 주문한 양팀 감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일단 1차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이승호 세터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범실이에요. 이번에도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어제 경기죠. 인하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그렇습니다. 이 목포대학교가 굉장히 좋은 리듬을 가지고 강력한 서브로 리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체 범실로 무너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자, 범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실 관리. 경희대학교 2단 맞춰 올라왔고요. 자, 들어왔어요. 쪽에서 알렉스가 직선으로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홍상혁 선수와 박찬욱 선수가 떠봤지만 브로킹 위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렉스 선수가 타점이 또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주장 강병모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아, 브로킹! 알렉스입니다. 자, 알렉스가 이번에는 라이트에서 센터로 위치 이동을 하면서 브로킹에 참여했어요. 알렉스 선수가 이제 블락킹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는데 공격수들의 눈을 끝까지 본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모의 연속 서브 하나도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분위기는 경희대학교가 약간 앞서가는 것 같지만 한양대학교도 뒤처지지는 않는 초반 분위기고요. 그렇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제 중반까지 1세트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 류성주 높게 뛰었고요. 자, 서브 들어왔어요.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2단 알렉스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세팅됐고요. 왼쪽 밀어넣기 계속되는 한양대학교의 공격. 멀리서 연타 경희대학교 공격 찬스를 막고 있습니다. 알렉스가 블록킹을 막히고 말았습니다. 박태환 선수! 박태환의 블락 성공. 자, 박찬웅 선수군요. 네. 자, 2학년 박찬웅 선수 잘 따라붙었어요. 아, 박찬웅 선수가 자, 왼손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네. 한양대학교도 확실히 차근차근 따라붙고 있습니다. 윤성주의 강력한 서브 있었고요. 2단 왼쪽 미라동도 따라주고 말았습니다. 김인균. 김인균 선수가 또 자신감 있게 왼쪽에서 스파이크를 날려봤고요. 자, 김인균 선수도 리시브 이후에 공격 참여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 레프트 쪽에서의 C 공격을 굉장히 선호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준영. 자, 범실이 지금 계속 연속해서 네. 나오고 있죠. 경희대학교가 이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승호, 전준영, 강병모로 이어지는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자, 연속 서브 범실은 굉장히 리듬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홍상혁의 강력한 서브 일단은 잘 잡아냈습니다. 맥커스 알렉스의 공을 받아냈고요. 한양대학교 2단 세팅 성공 공격. 자, 오케이.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번에 국모세 선수죠? 그렇습니다. 1학년 196회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아, 오늘 신인균 선수, 국모세 선수, 신인 선수들의 역할이 1세트부터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손주영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서 국모세 선수, 또 김정우 선수의 역할을 대신해서 김인균 선수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공을 쫓아가봤었는데 이성호 선수, 이성호 리베로. 한양대학교의 공격 성공이었습니다. 자, 클러스로 잘 때렸네요. 그렇습니다. 14대 14.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불안해요. 불안했습니다. 이성 앞쪽 밀어줬고요. 자, 범실까지. 범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인균 선수 1차적으로 리시브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자, 2차적인 공격에서 범실을 취하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데요. 약간은 욕심이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루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 이런 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김찬우 감독이네요. 한양대학교 이제 양진웅 감독과 김찬우 감독 두 감독 모두 굉장히 베테랑이고 이제 선수들에게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찬우 감독 어떻게 보면 팀의 끈끈한 조직력, 또 선수 안의 신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양진웅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기, 또 선수가 해야 될 역할들, 역할 분담에 철저하게 예,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명감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아, 김찬우 감독이 물을 따 선수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물을 마셨습니다. 또 이제 사제 기간이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또 감독에게 보내는 그 신뢰에 따른 성적이 또 다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찬우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세팅. 자, 선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자, 라이트 후위 공격 직선에 나오는 공간을 정확하게 뚫어냈던 알렉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알렉스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또 오늘 경희대학교 주의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인균. 자, 서브 좋아요. 서브 좋았습니다. 서비스. 하지만 끝까지 공 살려냈고요. 자, 하지만 범실 나왔어요. 좋은 수비를 김실로 또 연결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김인균 선수가 1학년 답지 않게 아주 강력한 서브를 보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인균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김찬호 감독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양 팀 다 중반까지는 팽팽하게 오는데요. 일단 양 팀의 키워드 강력한 서브로. 그렇습니다. 일단 1차의 이 세트 플레이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양대학교 리시브 바라키. 아, 중앙에 박찬웅 선수죠. 그렇습니다. 국모세 선수였나요? 국모세 선수가 속공 공격으로 경희대학교의 포인트를 올려줬습니다. 아, 국모세 선수군요. 네. 경희대학교 김재광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세팅. 왼쪽에서 대각선. 자, 유성주 반크로스 공격 정확하게 코트를 내려 꽂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좀 막히는 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류성주 선수가 또 주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2017년 시즌 공격 성공률 10위, 5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보였던 어떻게 보면 한양대 오른쪽 공격을 이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선호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성공시킵니다. 강병모 선수 큰 공격 하나 해결해줬어요. 아, 강병모 표정이 뭐 거의... 정말 자신감에 찬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1차적으로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하이볼이 올라왔는데요. 자, 직선의 그 공간, 아주 조그만 공간 뚫어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났고 벌처럼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켰던 강명모 선수였습니다. 자, 들어왔죠. 이번에 서비스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3번 자리 모서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선심인데요. 일단은 선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5번 자리군요. 5번 자리 모서리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선심이고요. 과연 판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인으로 나왔어요. 네. 득점 인정이 선언됐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브가 이제 경기의 양상을 또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양쪽 구석을 찌르는 서브를 굉장히 예, 많이 구사하고 있고요. 네. 한양대학교는 또 강한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반 분위기 경희대학교가 약간 밀리는 듯 하지만 강병모 선수의 이 공격을 기점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살아났고요.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아직까지는 이 홍상혁 선수나 유성주 선수의 공격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리드를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대의 주포가 터져줘야 이제 또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열이 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어차피 리시브가 안 된다면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알렉 선수를 오른쪽으로 배치한 이유도 한양대학교의 강서브를 예측한 이 큰 공격에 대한 대비거든요. 양 팀 선수들이 득점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승호 세터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아,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3단 그쵸. 알렉스 선수. 네, 알렉 선수. 네. 사실 알렉 선수가 넘어오는 공은 제대로 봤어요. 네. 때리는 게 맞고요. 하지만 때리는 순간에 약간 타이밍을 잃었어요. 그 이유는 때릴까 말까 고민한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었던. 그렇습니다. 네. 자신도 겸연적인 또 표정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한양대학교 강력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2단 앞쪽 밀어내고 강병모 마무리는 강병모였습니다. 아, 두 명의 브로킹이 따라오고 있는데 직선 쪽의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아, 양팀 선수는 시원시원하게 경기하네요. 자, 오늘 경기 1세트 박진감 넘치게 잘 가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순간마다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강병모 경희대학교 주장이고요. 강병모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 들어갔고요. 이번에 3대 아, 오케이. 경희대학교 김인균. 아, 레프트에서 홍상혁 선수의 공격이 있었고요. 김인균 선수가 따라가면서 3브락을 붙어줬거든요. 지금 보시죠. 자, 클로스 잘 막았습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항상 준비하나 봅니다. 작년에도 경희대학교 만나면 네. 분위기 뺏기면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예, 고전을 했던 여러 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아무래도 대학생 리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또 대학에 대한 어떤 이 경기력의 유지 프로팀보다는 약하거든요. 경기력이 들쑥달쑥하다는 거죠. 분위기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1세트 분위기를 잘 끌고 오고 있는 경희대학교. 반면 이러한 분위기를 뒤집을 필요가 있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3명의 공격수가 있는 한양대학교 중앙의 속공과 양쪽 날개 공격수인 홍상혁 선수와 유성주 선수가 있습니다. 강병모의 서브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터치업 됐고요. 자, 디그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3단 자, 찬스 왔고요. 다시 한번 넘겨줬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찬스 자, 터치넷 범실 이승호 세터. 아쉬운. 자, 이승호 세터가 세팅하는 과정에서 네. 옆구리에 이 옷이 유니폼이 네트를 닿았어요. 네. 네. 사실 이 장면에 앞서서 이승호 선수의 그렇죠. 또 터치넷 범실이 있었고요. 유성재 강력한 서브 세팅. 자, 13번 김인균! 김인균입니다. 자, 이승호 세터의 이 노련한 세트 원브락을 만들어줬고요. 크로스가 놓치지 않은 김인균 선수입니다. 길게 뽑아준 공 김인균이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를 올려냈습니다. 자, 1학년답지 않아요. 리시브도 그렇습니다. 좋고요. 공격에서 각도를 크게 만들어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요. 경희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는 1세트 이신범의 원포인트 서버 2단 패스 들어갔습니다. 재치 있는 김지승 세터죠. 이러한 또 이제 세터들의 노련함 이런 것들이 또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공이 만약에 브로킹에 맞았다고 생각하면 23대 그렇죠. 19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20점 고지에 따라 붙는 데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높게 뛰었습니다. 홍상혁 강력한 서브 세팅. 이번에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불러들이는 세팅을 했고요. 알렉스 선수 브로킹 위에서 때리네요. 알렉스 선수가 23득점째 경희대학교 포인트를 자, 올려놓습니다. 라이트에서 중앙으로 불러들이면서 두 명의 브로킹 위에서 때리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이승호 세터가 이제 대구는 소프트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경희대학교 1세트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김선호 선수의 대각 공격. 김선호 선수 여태 보면 1학년 선수의 대결도 흥미로운데요. 김민균 선수와 김선호 선수. 그렇습니다. 오늘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양팀의 경기. 스코어는 23대 21. 두 점 뒤져 있는 한양대학교. 자, 브로킹이나 디그가 필요한 한양대학교인데요. 아, 이번에는 리시버 좀 불안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를 퍼스입니다. 18번 박태환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는 알렉스의 공격. 알렉스가 1세트 막판 또 경희대학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시브 안 된 공격의 한 70에서 80%는 알렉 선수에게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공격의 60% 이상을 성공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 해결사로서 알렉스를 선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인균. 자, 서브 들어왔어요. 강력한 서브. 한양대학교. 아, 이번에는 자홈 맞지 않았죠.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25대 21. 1세트를 가져갑니다. 중반까지는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시속게임을 펼치면서 20점 원저리까지는 같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희대학교의 서브가 터졌고요. 특히 알렉 선수의 공격 마무리 능력에서 앞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단 1세트를 가져오는 이 경희대학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는 홍상혁 선수와 류성규 선수가 조금 더 터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2득점에 불과한 1세트 저조하죠. 그렇습니다. 자, 류성규 선수도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서 역시 리시브가 안 됐을 때의 큰 공격에서 보 전을 하면 경기의 양상을 뺏길 수 있다라는 1세트의 결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저희가 또 마케팅 홍보를 담당할 쿠스프 러너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이제 선수 출신의 학생들과 한 조를 이뤄서 4명의 학생들이 이제 러너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참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대학생 여러분의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스포츠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또 저도의 기회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어떻게 보면 현장 연계 과정들이 굉장히 중시되기 때문에요. 네.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이 현장의 어떠한 이 간접적인 경험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1세트 경기를 잠시 또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격 성공률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경희대학교 54%, 네. 한양대학교 41%, 아, 또 네. 경희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이 47%, 한양대학교는 35%. 결국 리시브와 공격에서 밀렸다라는 이 한양대학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김선호의 서브로 출발했습니다. 2단 좀 길었고요. 뒤쪽에서 공을 살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디그 됐고요. 다시 한번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수들 바삐 움직여주고 있고요. 미라마킹!
디그 성공 경희대학교 고위에서 때렸습니다. 아, 중앙에 13번 김인균입니다. 지금도 이제 팀 선수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강명모 선수였습니다. 자, 올해 대학리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디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디그 이후에 멋진 공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김인균 선수가 오늘 정말 탄력 넘치는 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1세트의 포인트 경희대학교가 먼저 가져갔고요. 바로 와서 따라잡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홍상혁 선수 2세트 초반부터 터져주죠. 네, 일단은 이런 홍상혁, 유성주 선수가 터져줘야 한양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의외로 한양대학교 중앙에서 브로킹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있었고요. 왼쪽 때 나왔습니다. 아, 브로킹 아웃이죠. 이번에는 블락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유성주 선수 1대1에서 잘 막아봤는데요. 유성주 선수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네, 브로킹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전준영의 서브 2단 세팅. 자, 들어왔어요. 아래쪽에서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유성주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리시브 2회 유성주 선수에게 온 라이트 공격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백토스 윤성주가 왼손으로 직선에 공격을 피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윤성주의 서브 하고 말았습니다. 자, 윤성주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오늘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강력한 서브로 경희대학교의 수비진을 좀 무너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학교의 이 강력한 서브가 왜 필요하냐면요. 강력한 서브로 경희대학교의 세트 플레이를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이 한양대학교의 이 브로킹을 알렉스 선수나 강병모 선수에게 밀집시키면서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희대학교 리시브가 지금 버텨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상혁이 경희대학교의 리시브를 흔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리시브가 계속 올라오니까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또 강력한 서브를 더 넣으려고 하는 선수들의 욕심이 생기고요. 그렇죠. 자, 이게 또 봄실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경희대학교 김인균의 강력한 서브. 이번에는 왼쪽. 자, 디그 올랐어요.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강병모 선수에게 온 공격. 자, 저렇게 넘기는 것보다는 토스를 해주면 어떨까. 자, 김찬호 감독 굉장히 아쉬워하죠. 지금 강병모 선수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네. 표정을 한번 지어보였습니다. 박찬웅 오버 헤드 토스 왼쪽 선택. 락아웃 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리시브 이후에 빠른 시킥 공격. 강병모 선수 또 터치아웃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원활하게 세트플레이가 돌아가는 경희대학교. 반면에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원활한 공격들이 보여지지 않고 중앙속공도 지금 흔적을 감췄어요. 한양대학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양진욱 감독의 속이 좀 타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시브 불안하죠.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 선택.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김선호 선수. 이제 홍상혁, 유성주 이런 또 팀들이 조금 부족할 때 새내기들이 또 한 건씩 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한양대학교 또 홍상혁, 박찬우 또 이 선수들 또 김선호, 구자혁 선수의 리시브 라인도 버텨줘야 됩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이동 공격 여의치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쪽을 맞습니다. 그렇게 블락으로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태환 선수 브로킹 2득점이에요. 이렇게 연속해서 또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선택 여지가 라이트밖에 없었고요. 박태환 선수 정확하게 따라붙었어요. 박태환의 오른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김지승의 서브 다시 한번 성공 공격. 자, 지금은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네. 김지승 선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한번 또 귀여운 항의를 해봤었고요. 점수 6대6. 이승호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또 흔들려요. 자, 지금은 중앙선 침범을 얘기하죠. 네. 자, 김지승 세터의 이 오른발이 중앙선을 밟았다라는 부심의 지적이에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이런 약간 미세한 또 집중력이 네, 오늘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호. 자, 흔들려요. 리시브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밀어넣기에 블락킹이 막혔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뺏겼지만 7번에 전준영 선수.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가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선에서 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좋은 브로킹이고요. 일단은 경희대학교의 높이가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초반 분위기나 또 지금 이 세트 초반까지 왔던 이 분위기, 경희대학교의 이 서브에 리시브, 한양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이 버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단순한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자, 경희대학교 알렉스 선수와 또 전준영 선수, 국모세 선수, 이 브로킹을 체인지하면서 정확하게 또 콤비네이션 브로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이 한양대 선수들에게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진웅 감독 생각보다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와의 보여줬던 이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백토스. 자, 다시 한번 브로킹. 강병무죠. 정말 오늘 강병무 선수 부모님이신가요?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작전대로 2세트까지는 초반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자, 중요한 것은 리시브입니다. 한양대학교 리시브 라인 빨리 살아나야 돼요. 이승호 세터 서브 나왔습니다. 리시브 조금 자, 길었는데요. 또 리시브가 어려웠어요.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반면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를 자, 하지만 유성주 선수 브로킹, 어려운 브로킹 1득점 올려줍니다. 그런 타이트한 경기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홍상혁 선수는 20점 이상의 득점력, 또 유성주 선수는 세트당 10점에서 12점 정도를 올려줘야 되는 한양대학교인데요. 강력한 서브 구성을 잘 받고요. 오른쪽 선택. 자, 안테나 맞았죠. 이번에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었던 강병모 선수였습니다. 자, 알렉 선수의 알렉스 라이트 선수죠? 공격이죠. 네, 네. 8대 9까지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서브만 들어가주면 한양대학교의 이런 분위기도 급변할 수 있어요. 김선호의 서브. 자, 김선호의 서브에이스. 9대 9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인균 선수 새내기 대 새내기의 범실을 하고 있는데요. 맞대결.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김선호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호. 이번에도 김인균 선수를 노렸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서브를 넣을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넣게 되면 점점 강력한 서브, 또 리듬이 맞아지기 때문에 더 강한 서브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위기를 보면서 연결 지어주는 이런 서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했고요.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2단 세팅 석공 강력. 중앙 석공 알렉스. 알렉스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연속해서 이제 한양대학교에게 점수를 헌납을 했었던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11대 9. 강병모. 자, 서브 좋아요. 강하게 때려서 서브에이스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병모 선수의 서브에이스 지금 2득점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자, 2득점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병모 선수의 서브 리시브 때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이 리시브 선수 이 위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리시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반면 또 상대의 약점을 그만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이번에도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왼쪽 공격 성공. 홍상혁 선수 어렵게 1점 만들어줬어요. 리시브가 불안하면 일단 공격으로 풀어내야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공격에 대한 이 큰 공격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리시브 불안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1대1 선수. 상황에서 홍상혁 선수가 크로스 공격 정확하게 해줬고요. 자, 어려운 공격 한번 돌려줬거든요.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2단 세팅 왼쪽 선택. 아, 브로킹. 박찬욱입니다. 박찬욱 선수도 브로킹에 참여해주네요. 한 점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박찬욱 선수는 작년에 원포인트 브로커로 많이 모습을 비쳤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주전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서브
자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박찬욱 인가요? 아, 리시브가 흔들리니까 또 박찬욱 선수의 다이렉트 기회가 왔고요.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12-12 점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대학교 리시브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동점까지 허용한 상황이에요. 박태환의 서브 홈팬들의 응원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하지만 알렉스 선수의 각도 큰 크로스 공격. 분위기가 한양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봤습니다. 자, 여기가 또 한양대학교 홈경기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희대학교 전준영입니다. 리시브가 오늘 약간 맞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찬스 몰았고요. 경희대학교 2단 세팅 백토스 잡아냈습니다만. 자, 브로킹 위로 가는 공격. 자, 17번에 김선호 선수 딕을 해봤지만 나가고 말았고요. 리시브가 안 되면서 큰 공격에서 왼쪽 오른쪽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말씀해주신 그 리시브의 불안함이 한양대학교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는 또 원인이 되고 있고요. 자, 흔들려요. 이번에도 흔들립니다. 큰 공격을 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세 명의 브로킹이 따라붙으니까 네. 의도적인 쳐내기. 홍상혁 선수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앞선에서의 조금 불안함을 또 홍상혁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세 명의 브로킹이 선수가. 붙으니까 의도적으로 쳐내죠. 류성중. 류성재 강력한 서브 네트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2단 호의 공격. 자, 나갔어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승호 세타가 중앙에 속공을 띄워놓고 강병모에게 파이프 공격을 시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브로킹도 많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강병모 선수 공격에서 밀렸어요. 아, 하지만 아, 이번에 네, 터치넷 범실인가요? 한양대학교의 자, 분명히 강병모 선수의 공격은 네, 나갔고요. 나갔죠. 네. 일단은 15-13. 자, 리시브가 다시 한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백토스. 자, 디그 됐고요.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점토스 왼쪽에서 밟아내셨습니다. 자, 13번 김인균. 김인균 2단에서 큰 공격을 정확하게 과감하게 때려줬어요. 신입생답지 않은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인균 선수였습니다. 앞선 한양대학교가 또 경희대학교에 점수를 내주면서 또 찬스를 잡은 경희대학교 점수를 석점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강력한 서브가 좀 터져줬고요. 경희대학교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3-13 동점까지 갔거든요. 자, 하지만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의 공격 또 한양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일단 16-13 리드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앞선 중부대학교의 경기에서도 한양대학교 류성준 선수의 1, 2세트의 자신들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자, 원체 기본기를 강조하고 또 선수와 선수 하나의 이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강조하는 양진웅 감독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고요. 자, 홍상혁 선수 그리고 유성주 선수가 풀어줘야 되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반면 경희대학교는 또 쐐기를 박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스, 알렉스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2단 세팅 왼쪽. 아, 그렇죠. 자, 이런 공격들이 필요한 거죠. 리시브 이후에 세트 플레이하면서 브로킹을 떨어내고요. 그렇죠. 자, 클로스의 각도를 큰 공격 얼마나 좋습니까. 홍상혁이 블러커가 뜨기도 전에 또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패턴이 필요한 한양대학교 선수들이고요. 홍상혁의 강력한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서브로 에이스를 내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브는 일단 공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정도를 넘어서는 이 범실들이 나오면 경기의 흐름을 잃거든요. 일단은 한 점 한 점 따라가야 되는 한양대학교.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2단 세팅. 아, 나이스. 시간차. 좋습니다. 구자혁 선수의 정확한 리시브. 김준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중앙을 파고드는 멋진 시간차 공격. 자, 리시브가 됐고요. 중앙을 파고드는 공격. 자, 노마크. 시간차로 김선호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한양대학교 두 점차까지 쫓아붙었죠. 자, 서브 들어왔어요. 강력한 서브 좋았고요. 왼쪽 밀어준 공. 자, 디그 됐습니다. 디그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2단 세팅. 공격. 다시 한 번. 자, 때려줘야죠. 안고 떨어졌는데요. 밀어넣기.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공격 찬스. 어느 쪽. 자, 다시 디그 됐고요. 다이렉트 킥.
블라커에 손을 맞고 반대편으로. 자, 찬스 왔어요. 한양대학교입니다. 중요한 순간 공격 마무리. 자, 다시 티그 되네요.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강당 먹고 건 때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받아냈고요. 이란 토스 앞쪽으로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이란 세팅. 고위 공격. 경희대학교 계속되는 공격. 자, 강명모 떨어지겠네요. 자, 양팀 다 멋진 랠링. 하지만 네. 마침표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찬호 감독도 우승을 지을 수밖에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양팀 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할 정도로 정말 그렇죠. 좋은 랠리가 네. 나왔고요. 아, 또 이승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프로팀에서 볼 수 있는 랠리를 대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병모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15-18 석점차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나갔죠. 이번엔 선택 조금 좋았습니다. 길었습니다. 자, 김선호 선수의 어떤 이 선택이 좋았고요. 이제 두 점차. 자, 한양대학교도 지금 이 순간에 박태환 선수, 유성주 선수, 또 김선호 선수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브로킹 득점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지승 세터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경희대학교 2단 세팅. 강병모. 자, 강병모 오늘의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강병모 선수입니다. 자, 세 명의 브로킹이 또 높이가 있는 브로킹이 붙으면 쳐내기를 하고요. 금방처럼 유성주 선수와 박태환 선수의 또 브로킹 사이로 때리는 공격들. 자, 강병모 선수 역시 김찬호 선수가 올 겨울에 굉장히 많은 기량 향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자, 알렉스! 알렉스 중앙에 에이소뽕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스 선수가 자칫 넘어갈 수 있었던 분위기. 경희대학교가 한 포인트 달아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에서는 라이트로, 또 센터 중앙에서 전위로 왔을 때는 브로커에서는 센터 브로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알렉스 선수입니다. 알렉스 선수가 공수에서 아주 멋진 활약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어른적 선택. 자, 클로스 공격 통했고요. 네. 또 류성주 선수가 한 포인트를 따내주면서 한양대학교도 석점차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여러 선수들이 2단 공격의 연결을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어요. 김선호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동 공격! 자, 강병모! 가운데로 내리꽂았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지금 브록에 맞지 않고 들어가는 공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연속해서 경희대학교에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강병모 선수. 자, 어떻게 해서든 2세트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되는 한양대인데요. 강병모 신중하게 서브를 넣었습니다. 2단 세팅 왼쪽. 자, 들어왔어요. 홍상혁. 홍상혁입니다. 막을 테면 막아봐라. 자, 홍상혁 선수도 저렇게 과감한 공격이 필요해요. 2017년 시즌은 공격 성공률이 44.7%, 이 우수한 공격수의 기준인 50%는 약간 못 넘었거든요. 자, 올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작년이 올라가면서 노련미도 장착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직선 공격 알렉스 선수 높이 좋네요. 알렉스 선수는 뭐 거의 이제 한국 무대에서 적응을 끝냈기 때문에 또 이제 4학년으로서의 또 노련미까지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 선수였습니다. 자, 라이트 토스 이승호 세타의 토스도 굉장히 높이를 살려줄 수 있는 토스로 잘 나가고 있고요. 22-18 넉점차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뒤쪽에서 서브.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네. 중앙 선침범을 지적하는데요. 1세트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세타가 중앙선 침범을 하는 저런 경우에서 하는 이유는 이 리시브가 짧을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중심축의 발이 이 중앙선을 넘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자,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신범 다시 한번 리시브 불안합니다. 자, 차내기 홍상혁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홍상혁 선수. 자, 홍상혁 선수도 공격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얻어가고 있어요. 자신에게 집중된 공격이 왔을 때, 브로킹이 왔을 때 저렇게 쳐내는 공격들의 어떤 변칙 공격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격을 또 펼쳐주고 있는 홍상혁 선수입니다. 유성주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유성주 선수의 서브는 터져주지 않고 있고요. 네. 자, 서브를 때리는 순간 타점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세트 포인트 기대를 잡고 있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높이 띄웠습니다. 알렉스의 강력한 서브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지니까 점프 플랫 서브가 아닌 스파이크 서브를 선택했던 알렉스 선수인데요. 작년 시즌에 스파이크 서브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렇죠. 네. 한양대학교 아직 세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상혁 2단 세팅 고위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경희대학교 중앙에 파이프 공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강병모 선수.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던 강병모 선수의 2세트 활약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양대학교 리시브 성공률이 30% 이하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네. 이런 상황에서 세트 플레이는 안 됐고요. 왼쪽 오른쪽 공격수들의 부진, 결국은 경희대학교가 원하는 경기를 2세트 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일단은 코너에 몰려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아,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처럼 2대3 역전승을 거둬야 되는 한양대학교, 과연 3세트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저는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푸시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 코스프 유 마케팅 러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트도 역시 한양대학교가 리시브에서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리시브 성공률이 25%. 아, 네. 자, 경희대학교는 반면에 56%. 결국 이러한 리시브 성공률은 세트 플레이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이 세트 플레이가 된다는 것은 이 공격이나 수비의 리듬감을 가지고 자신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 2세트였습니다. 일단 홍상혁 선수와 류성주 선수의 공이 많이 분배가 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홍상혁 선수 6득점 공격에 대한 이 성공률 75%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왼쪽에서 전에게 블락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앞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홍상혁 선수의 이 공격 컨디션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리시브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 포인트 만들고 있는 홍상혁 선수였고요. 자, 서브 좋았고요. 경희대학교의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블락 성공! 3세트 초반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올리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홍상혁 선수. 홍상혁 선수가 이제 공격 수비 혼자 다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경기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상혁 선수의 이 피지컬 능력 굉장히 좋거든요. 네. 체력도 좋은 선수고요. 네. 또 이제 관중들이 또 예쁘게 함께 또 벚꽃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왔죠. 네. 이제 꽃도 보시고 학생들의 또 투지 넘치는 대구 경기도 함께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백파스! 자,
맞바 때린 건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에는 최진성 선수가 먼저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되니까 빠른 라이트 시킥 토스를 올려줬고요. 유성주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한양대학교가 확실히 3세트 초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토스 빠르고 좋았어요. 한양대학교 강력한 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유성주 선수의 서브적인 부분, 이 부분만 좀 살아나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한양대학교 공격에 대한 컨디션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0점을 맞춰놓은 상태의 한양대학교 공격수들이고요. 자, 리시브 됐고요. 리시브 됐습니다. 이란 세팅 밀어넣기 터치아웃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이번에는 홍상혁 선수, 알렉 선수의 손을 보면서 의도적으로 쳐냈어요. 홍상혁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홍상혁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상혁의 강력한 에이스 홍상혁입니다. 자, 이성호 리베로와 강병모, 이 레프트 선수의 사이를 뚫고 있는 홍상혁 선수의 서브였죠. 아주 좋았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공격, 수비, 서브 에이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있었고요. 2단 세팅 이동 공격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김인균 선수 리시브 이후에 빠르게 레프트에서 때리는 공격. 자, 리시브 이후에 빠르게 레프트 쪽으로 가죠. 밀어준 공을 김인균이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기본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두 점 뒤져있는 경희대학교. 알렉스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시브 맞춰 올라가고요. 밀어준 공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3단 넘겨줬고요. 경희대학교 이번에는 이승호 세타의 2단 패스 페인트, 이걸 읽어내는. 네. 자, 8번에 박찬웅 선수. 박찬웅 선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단 패스 페인팅을 자, 김선호 선수가 네. 읽어냈네요. 김선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고요. 주춤주춤 한양대학교 공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알렉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그렇죠. 경희대학교도 1, 2세트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한양대학교가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자, 특히 2세트 후반에 살아났던 이 한양대학교의 공격력, 3세트 초반부터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경희대학교. 강력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밀어준 공 컴백 선 17번의 김선호. 김선호 선수, 홍상혁과 김선호가 한양대학교 3세트 초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서브가 좋았는데 홍상혁 선수가 버텨줬고요. 레프트로 가는 공격을 김선호 선수가 마무리. 한양대학교 이제 석점 앞서 있습니다. 오바이터스 속공 공격. 찬스 왔어요. 한양대학교 계속해서 수비 성공하고 있고요. 자, 공격까지 왔습니다. 공격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들어왔죠.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아니다라고 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자, 하지만 김선호 선수 정확하게 직선을 보면서 마무리 짓는 좋은 공격 보여줬고요. 한양대학교가 2세트 이후에 확실히 살아난 모습 3세트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서브가 약해진 건 아닌데 반면에 한양대학교의 리시브가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25%대에 불과했었던 한양대학교의 리시브인데 3세트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안정된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 또 김선호 선수, 리베로 구자혁 선수, 이 리시브 성공률이 50%만 된다면은 오늘 경기 굉장히 해볼만하다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라인이 살아나자마자 바로 공격까지 살아나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홍상혁 선수의 또 서브 에이스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점수가 이제 뒤처지기 시작하면 알렉 선수의 공격 의존도가 조금씩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제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리시브 약간 짧았고요. 밀어준 공 왼쪽으로 강병모. 역시 경희대학교는 강병모 선수가 위기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병모 선수 작년에 6강 리그전에서 조선대학교와 인하대를 이길 때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그렇죠. 자, 해남 대회에서도 준우승 팀 아니겠습니까? 리시브 올라갑니다. 2단 백토스. 자, 범실 나왔어요. 이승호 세타. 경희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9대5 네. 넉점차. 사실 이승호 세타에게 기회가 온 거거든요. 네. 자, 밀어넣기 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은 이승호 세타입니다.
한양대학교로서는 점수를 벌릴 수 있을 때 많이 달아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자, 서브 좋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크게 밀어준 거. 자, 브루킹. 또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유성주 선수 브루킹 성공입니다. 역시 양쪽 날개 홍상혁 유성주가 살아나면 한양대학교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레프트 쪽으로 2단 공격이 왔는데요. 직선을 때리는 공격 유성주 선수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완전히 한양대학교로 왔어요. 그렇죠. 한양대학교가 분위기를 계속해서 탈 수 있을까요? 김선호의 서브.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범실. 한양대학교는 네.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범실이고요. 리시브와 리시브 라인이 살아나고 또 공격력이 살아났을 때 스스로 범실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를 다시 한번 흔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력한 서브를 넣을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브로킹 라인들의 재정비 또 상대편 공격을 읽는 이 어떤 이 콤비네이션 브로킹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양진규의 서브 맞춰 올라갑니다. 밀어넣기 뒤쪽에서 받아냈고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 선택. 자, 올려냈고요. 한양대학교 밀어넣기. 자, 이번엔 쳐내기 홍상혁. 이번에도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 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의 드디어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 한양대학교의 집중력이 또 빛을 발했던 이번 포인트였습니다. 계속된 서브 오바이드 토스 밀어준 거. 자, 찬스 왔어요.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유성주. 유성주 공격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끝까지 한번 공을 쫓아갔었던 경희대학교.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저런 하이볼 상황. 자, 2단 공격이 왔고요.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지만 직선으로. 쉽지 않은 또 공이었는데 유성주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리시브 불안했고요. 이동. 자, 찬스 왔어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찬스. 다시 한번 유성주. 자, 완전히 왼쪽 오른쪽 양쪽 날개 공격수가 살아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전의 좋은 추억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13대 6. 3세트에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있는 한양대학교. 반면 경희대학교 선수들 약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리시브 또 흔들려요. 리시브가 흔들리고 자, 있고요. 자, 디그됐고요. 이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하지만 알렉스 선수. 하지만 자, 브루킹. 네. 네, 전준영 선수인가요? 전준영 선수가 블럭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2단 공격에서 알렉 선수와 전준영 선수 높이가 굉장히 높죠? 일단은 블럭킹으로서 또 한 점을 따라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강명모의 서브. 2단. 이번에 아, 선택해! 블럭 성공. 아, 이번에 한양대학교의 포인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7번의 전준영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는 홍상혁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홍상혁 선수가 정말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이번 세트만 4득점으로 보여지거든요. 류성주 리시브 많이 불안합니다. 경희대학교 알렉스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홍상혁 첫 끝에 걸렸습니다. 리바운드 플레이 됐고요. 다시 한번 홍상혁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호위 공격. 자, 다시 디그 됐고요. 한양대학교 호위 공격. 자, 아웃인가요? 나갔어요. 네,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중앙 파이프 공격의 대결 강병모 선수와 김선호 선수죠. 자, 김선호 선수의 마지막 공격은 나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정말 3세트. 자, 경기 승패를 떠나서 지금 양팀 다 경기다운 경기를 해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일단 이 실내체육관을 찾은 팬분들의 응원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재치있는 최진성 선수의 쳐내기. 최진성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한양대학교가 15점째를 가져갑니다. 자, 리시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세타 전이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한 상황. 그렇죠. 결국 쳐내기로. 의도적으로 대각선으로 쳐내기를 시도했었던 한양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홍상혁 선수의 득점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3세트에만 두 번째 서브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홍상현. 자, 강병모 선수 흔들렸고요. 네. 알렉 선수가 엄격결에 된 게 더블 컨트에게 반칙이 나왔어요. 양진웅 감독도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3세트 분위기는 한양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1세트에 이 졌던 팀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죠. 플레이가 완전히 살아난 한양대학교입니다. 일단은 리시브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왔고 반면 경희대학교가 리시브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희대학교가 서브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들어가고 있지만 홍상혁 선수의 리시브 라인이 살아나고 있고요. 홍상혁, 김상혁, 구자혁 선수의 리시브 성공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서브가 살아나면서 반대 1, 2세트에 한양대학교가 겪었던 상황이 지금 경희대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또 입장이 뒤바뀐 양 팀의 경기고요.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3세트 16대 8 8점 차 앞서 있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강병모 선수, 라이트에 알렉 선수가 있는데요. 홍상혁의 강력한 서브. 이번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나요? 자, 네. 조금 네트를 벗어났지만, 예, 엔드라인을 벗어났지만 계속 좋은 서브예요. 그렇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였는데요. 알렉스, 일단은 3세트 경희대학교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알렉스 리시브 불안했고요. 오른쪽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2단 백토스! 알렉스의 공격 막혔고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왼쪽에서 자, 유성주 선수 각도는 잘 만들어냈는데요. 왼쪽으로. 마지막 순간 임팩트에서 좀 밀렸죠. 꺾어때린 공이 살짝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저 각도에 장점이 있는 유성주 선수인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직선 공격은 잘 통하고 있는데 크로스의 각도는 조금 미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8점 차에서 6점 차까지 2점 연속해서 따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양진웅 감독은 이 기세를 몰아서 3세트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양진웅 감독이 했던 얘기, 선수들의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담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3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기본기를 중요시한다는 건 배구는 결국 잘 받고 잘 올리고 잘 때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범실이 없다 보면 결국 상대편의 범실이 나오게 되고요. 3세트 들어서 한양대학교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스의 서브. 자, 흔들렸어요. 아리스부 조금 불안했습니다. 제자리에서 한번 때려봤었고요. 2단 백토스 알렉스. 자 지금 판정이? 자, 지금 중요한 판정인데요. 자, 한양대학교 선수들은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경희대학교는 다시 한번 알렉 선수의 공격은 주심은 맞았다고 보고 있고요. 블로킹에. 자, 맞았네요. 네, 맞았습니다. 맞았거든요. 네. 맞았어요. 경희대학교의 포인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렉스 다시 한번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한양대학교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2단 밀어준 공 공을 살려냈습니다. 한양대학교 3단 넘겼고요. 경희대학교 석동 자, 중앙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국모세 선수. 국모세가 자, 찬스볼이 왔을 때 이승호 세타, 레프트인 강병모 선수로 라이트에 알렉 선수를 선택하지 않고 중앙 속공을 허를 찌르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넉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경희대학교. 알렉스 리시브가 자, 리시브 버텨줘야 돼요. 자,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의 리시브는 흔들렸지만 유성주 선수가 라이트에서 백어택 공격 성공해줬죠. 이번 공격이 나갔더라면 한양대학교는 정말 자, 굉장히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공격이었어요. 리시브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유성주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과감하게 때린 것도 좋았고요. 17대12 한양대학교 중요한 서브 일단은 받아냈습니다. 이승호 선수. 자, 이승호 선수가 4학년 들면서 굉장히 노련해졌고요. 세트당 9.74개의 이 세트 성공률을 보이는 대학리그 최정상 세터거든요. 지금은 보지도 않고 넘겨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속었던 2단 패스페인팅 이승호 선수였습니다. 서브 좋았고요. 2단 세팅 왼쪽 선택 플라그업 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김선호 선수
확실히 대학 때 들어와서 고등학교와 대학과의 대학 간의 어떤 경기력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체 기본기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학 와서도 바로 적응을 하고 있는 김선호 선수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제 5점 앞서 있습니다. 최진성 이번에도 리시브 좀 불안했는데요. 경희대학교 자 알렉스 자 렉스 선택했네요. 왼쪽에서 꺾어 때렸습니다만 한양대학교 찬스볼 왼쪽 선택 경희대학교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3단 전개되고 자, 있는 찬스볼 왔죠. 한양대학교 한 점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성공하게 아, 박태환 박태환입니다. 세터 뒤를 돌아가는 허를 찌는 백에이 공격 이번 포인트로 한양대학교가 이제 3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포인트 6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타 뒤로 돌면서 속공 브루킹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락커들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공격 성공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최진성입니다. 2단 세팅 자 범실이에요. 이번에도 경희대학교 자 박태환 선수가 아, 올라가면서 네. 터치넷 범실을 하고 말았어요. 상대방의 범실을 또 자신의 포인트로 만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하지만 한양대학교 이제는 마무리가 중요한 시간이 왔고요. 경희대학교는 범실 없이 자신의 배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3세트의 끝을 내야 한양대학교전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텐데요. 한양대학교 중부대학교의 경기에서 뒷심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일단 다시 한번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중앙에서 블락킹. 자 리바운드 됐어요. 다시 한번 유성준 공격 성공. 군모세 선수와 강범면 선수의 브로킹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류성주 선수와 홍상혁 선수 두 주포가 터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터져주고 있는 3세트 20점 고지에 먼저 안착을 했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강력한 서브가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네요. 네. 네, 잘한 서브가 넘어오면 정말 굉장히 그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5점 차 경희대학교 강팀으로 우승을 하기 위한 여정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경희대학교고요.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오른쪽 선택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2단 세팅 백파스 한양대학교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홍상혁 자 이번에는 홍상혁 선수 알렉스입니다. 알렉스 알렉스 선수가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높이가 경희대학교 한 점 따라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희대학교는 강병호 선수 대신에 박희섭 선수가 들어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리스비 약간 불안하고요. 3단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타이밍을 약간 놓쳤었고요. 알렉스 내려봤고요. 다시 한번 2단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밀어넣기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후위 공격 자 그렇게 됐고요. 한양대학교입니다. 왼쪽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두 명의 브로킹이 완벽히 붙었는데요. 홍상혁 선수 연타로 직선에 빈 공간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끊임없는 랠리 이후에 멋진 공격 마무리였습니다. 학교에 또 이제 많은 부담도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에이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에게 강공 자 되게 됐습니다. 직선 막아냈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상혁 철학의 22-16 자 홍상혁 선수도 앞서 50%가 넘는 75%의 이 공격 성공률이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자 3세트에는 불을 뿜네요. 손을 맞고 좌우를 시키고 있는 홍상혁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2단 자, 선수가 맞잖아요. 선수가 없습니다. 아, 교체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렇죠. 교체로 들어간 박희섭 선수 리시브 이후에 시간차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네. 확실히 교체된 선수라 이승호 세터와는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 김찬호 감독의 얼굴이 약간 상긴이 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찬호 감독은 강병모 선수의 휴식을 취하면서 4세트를 대비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왼쪽 다시 한번 홍상혁 선수 차례기
자, 알렉 선수의 브로킹이 높은 걸 의식하면서 아예 코트 밖으로 공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승기를 잡는 데 성공하고 있는 3세트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알렉 선수의 브로킹 높이를 의식한 차대기 공격이 지금 2회 연속 시도 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3세트 세트 포인트 이지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이번에는 다시 한번 알렉스. 자, 브로킹 됐고요. 이란 이번에는 왼쪽 선택 안고 떨어졌습니다. 자, 어렵게 일단 사이드하우스를 돌리는 경희대학교지만 전반적으로 3세트에 들어서 경희대학교 리시브도 흔들리고 있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알렉스 선수나 지금 강병모 선수가 풀어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한양대학교에게 유리한 3세트. 자, 범실이죠. 아, 이번에도 박기성 선수가 범실을 범하면서 이렇게 3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한양대학교가 1, 2세트에 보였던 불안한 모습들이 해결이 되면서 한양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한양대학교의 리시브가 되면서 조금씩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순간에 디그 이후의 하이볼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성주 선수나 홍상혁 선수가 해결해주면서 사실 1, 2세트에 보여줬던 한양대학교 경기력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의 저력에 밀려서 3세트 내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 5세트의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시원식이었습니다. 와, 오, 잘한다.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즐거움을 열어드립니다. 2018 쿠스포 대학 배구 유리그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4세트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3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일단 공격력에 있어서는 52%까지 올라왔고요. 네. 자, 힘들게 1, 2세트 때 20%, 30%에 머물렀던 유성주 선수가 62%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어요. 네, 굉장히 또 많은 공격 성공을 보였었던 유성주 선수였고요. 자, 홍상혁 선수는 이번 세트 14득점 굉장히 거의 많죠. 뭐, 네. 캐리를 했네요. 네.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한 세트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홈팬들도 즐거워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굉장히 이제 응원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1, 2세트 또 관중들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예, 학생들도 이제 수업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대학 리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서브 범실로 가져왔었던 한양대학교. 자, 이제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런 범실적인 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세트. 네. 그렇죠. 3세트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범실을 통해서 스스로의 분위기를 낮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강병모 강력하게 때려봤습니다. 밀어준 건 홍상혁. 완전히 공격 루트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 홍상혁입니다. 홍상혁이 살아나면서 한양대학교가 점수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홍상혁 선수 현재까지 14득점인데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박태환 이번에도 타이밍 맞지 않습니다. 경희대학교 호위 공격! 자, 높게 뜬 공!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강병모 선수 좋은 네. 공격 보여줬죠. 한양대학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굉장히 좋고요. 김찬호 감독이 일단은 강병모 선수를 약간의 휴식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했던 것으로 보여졌던 강병모 선수가 쉬고 왔기 때문에 네. 4세트에 승부를 걸어보는 거죠. 경희대학교 서브 리시브 불안합니다. 다이렉트 킬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상단 아 알렉스 알렉스입니다. 자, 홍상혁 선수 2단 굉장히 높은 하이볼이 왔고요. 하지만 알렉스 선수 정확하게 직선을 기다렸어요. 강병모의 공격 성공, 알렉스의 블락 성공. 경희대학교가 자신들의 승리 패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리시브 올라갑니다. 앞쪽 밀어준 공 한번 막혔었고요.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왼쪽 선택 다시 한번 막힙니다. 자, 라이트 이번에는 오른쪽 저... 공격 성공. 자, 유성주 선수 오른손잡인가요? 네. 유성주 선수 자신도 공격해놓고 놀란 표정.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손잡이로 바꿔도 될 것 같은 네. 공격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자, 블락커들이 뜰 수조차 없었거든요. 자, 상대편은 아, 이건 범실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유성주 선수가 집중력 있게 자, 서브 살았어요. 이번에는 왼손 서브에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경희대학교 리시브가 되면서 중앙에서의 속공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강병모 선수나 알렉스 선수, 또 강병모 선수의 공격, 알렉스 선수의 브로킹이 나오면서 초반은 다소 리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4세트 초반 알렉스, 알렉스의 서브입니다. 자, 박태환 내려 찍었었던 아, 박태환 선수입니다. 아니, 군무새 선수. 아, 죄송합니다. 박찬우 선수군요. 아, 네, 박찬우 선수죠. 8번의 박찬우 선수. 자, 중앙에 이 속공. 네. 아, 좋았습니다. 공이 정말 높이 뛰어올랐던 네. 한양대학교의 속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홍상혁. 홍상혁의 서브 좋았어요. 강력합니다. 다이렉트 킬. 아, 다이렉트. 터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욱 선수. 이제 점수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박찬욱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중앙속공의 이 강력한 공격도 브로킹에 대한 부분. 자, 좋은데요. 4세트는 박찬욱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단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인규 선수가 정말 멀리까지 갔다 오네요. 네. 자, 한 번 정도 경희대학교가 분위기를 전환할 때 저런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파이팅 넘치는 모습, 대학 스포츠다운 모습입니다. 김인규 선수 오늘 1학년으로서 국모세 선수와 함께 형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인규의 서브 길었습니다. 자, 서브에서 범실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경희대학교 입장에서도 김인균 선수의 발견, 리시브가 되고 있고 공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 자, 좋은 선수 발굴했네요. 일단은 팽팽한 접전이 4세트 초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웅, 박찬웅의 서브. 자, 범실이에요. 서브가 길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초반에는 범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초반에만 분위기를 좀 잡아간다면 5세트까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런 반대 상황이 된다면 경희대학교가 4세트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이 오늘 굉장한 또 체력을 많이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단 세팅 앞쪽 밀어줬습니다만 자, 던졌고요.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왼쪽 갑니다. 자, 큰 공격인데요. 경희대학교 강병모. 아, 강병모. 강병모가 포인트를 올려냅니다. 자, 확실히 강병모 선수 2단에서의 공격 능력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올 시즌 강병모 선수 프로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화이팅 좋네요. 네. 미동도 없었던 홈팬들이었고요. 이번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맞춰 올라갑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왼쪽.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쪽. 아, 이번에는 알렉 선수
자, 오른쪽에 강병모 선수가 막히니까 왼쪽에 강병모 선수가 막히니까 오른쪽에 또 알렉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4세트 초반은 경희대학교의 리드, 분위기 좋습니다. 이종호 세터가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다양한 공격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단 8대5로 석점 앞서 있는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실책이 묶이면서 경희대학교가 조금은 앞서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범실이라든지 이 리시브에 대한 범실, 공격 범실이 겹치면서 일단 초반 분위기는 리드를 내주고 시작하고 있는 한양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자, 3세트 때 좋았던 분위기, 지금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다시 한 번의 어떤 공격, 또 브로킹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렉스 선수와 강병모 선수가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오늘 두 팀 중 한 팀은 1패를 안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서브 김선호 받았고요. 고위 공격, 한양대학교의 공격 찬스. 다시요. 자, 두 번의 파이프 공격을 성공시키는 홍성혁. 강력한 공격으로 한양대학교의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자, 중앙 속공을 띄워놓고 달려들어오는 시간차성 파이프 후위 공격이거든요. 네. 자, 좋았습니다. 리시브 약간 불안했는데. 역시 이승호 선수였습니다. 역시 이승호예요. 이승호 선수의 이런 재치가 오늘 경희대학교가 만약에 승리를 가져간다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하대학교와의 이 결승전에서 이승호 선수가 상당히 이 이호건, 세타 이호건 선수를 만나서 고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네. 하지만 올해는 180도 달라졌어요. 한양대학교 리시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들어왔죠. 하지만 류성주가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유성주 선수도 저 크로스 각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직선과 크로스를 절절적으로 때리는 선수거든요. 각도가 크게 한번 세 명의 블락커들이 떴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었던 류성주 선수였습니다. 김선호. 자, 잠시 네. 정돈이 있었고요. 경희대학교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김선호, 김선호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자, 타이밍 맞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 오버넷을 지적하죠. 네. 자, 세타 이후 이제 이승호 선수의 이 토스 과정에서 상대편의 어떠한 이 방해 동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격권은 서브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입니다. 10대7. 약간 서브 강병모였고요. 백토스. 자, 류성주. 하지만 디그됐고요. 잡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찬스. 2단 3단 넘겨줬습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왼쪽 공상역을 받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어디로? 아~ 백토스. 이번에는 공격이 너무 아쉽네요. 네, 박태환 선수 사실 백에이 속공을 앞전 세트에서 아주 멋있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박태환 선수의 실수보다는 세타 최진성 선수의 속공이 낮았어요. 네, 한양대학교로서는 아쉬운 또 공격이었었고요. 강병모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번 세트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서브로 맞서고 있는데요. 자, 한양대학교도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환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대8 받아냈습니다. 후위 공격! 자, 앞선 공격의 앞전 공격에서는 실수를 보였는데요. 중앙센터에서 박찬호 선수가 네, 선배 박태환 선수의 부분을 만회해주네요. 단독 블락 성공을 시키고 있는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태환 오버헤드 왼쪽 직선. 자, 하지만 직선 공격 일단은 한 걸음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김민규 선수 굉장히 발이 빠르고요. 시간차 공격 굉장히 잘하네요. 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그렇죠. 최진성 세터. 최진성 세터 수비 능력이 있거든요. 네. 저런 승부욕이 또 그 선수들을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대각선 들어왔죠.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온 것도 맞고요. 터치네 범실도 맞습니다. 홍상혁이 다시 한번 따라가는 포인트.
확실히 홍상혁 선수 강타 일변도에서 연타를 섞으면서 경희대학교 브로킹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홍상혁 선수 왜 좋은 선수인지 정말 상황에 맞는 또 공격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성주의 서브 왼쪽 상태. 자, 범실이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범실이에요. 자,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은 세타 최진성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인균 선수의 공격 과정에서 세타 이 최진성 선수의 오른손을 맞고 나갔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포인트가 인정이 됐습니다. 김찬호 감독도 조금은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앞전 분위기를 결국 한양대학교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풀어가면서 공격적인 측면까지 이 리드에 나가는 우위를 점하는 어떠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세트도 한양대학교 수비적인 측면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살아나는 모습. 그렇습니다. 기본기를 중시하는 배구를 했다고 양진웅 감독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믿음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점수는 한 점차. 유성주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2단 세팅. 부위 공격. 자, 강병모 선수. 일단은 작전 시간 이후에 경희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하지만 한양대학교도 리시브 이후에 이 공격진들을 활용한 세트 플레이가 있고요. 알렉스. 신중한 모습 알렉스입니다. 리시브 받아냈고요. 2단 세팅. 시간차. 홍상혁 선수. 홍상혁입니다. 자, 홍상혁 선수 이번은 홍상혁 선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노마크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홍상혁 선수가 강약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경희대학교를 공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홍상혁. 자, 서브 들어왔고요. 서브 좋았습니다. 석권 공격. 되게 됐는데요.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길게 뽑아줬습니다. 코트 안에 떨어집니다. 김선호. 김선호의 득점. 자, 김선호 선수도 자신한테 올라온 공은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어요. 수비가 좋았었고요. 구자혁 선수. 자, 팀에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도 필요하지만 사실 김선호 선수와 같이 수비적인 측면을 담당해주는 선수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3대 13. 강력한 서버 리시브 불안합니다. 경희대학교 왼쪽. 자, 이번에도 김인균 선수가 그렇습니다. 조금 손에 맞진 않았지만 과감했기 때문에 또 득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인균 선수 정말 1학년 학생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인균. 김인균의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한데요. 한양대학교. 자, 하지만 마무리 공격에는 유성수 선수인가요? 김선호 선수죠. 김선호 선수죠. 네, 네, 김선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1학년생들끼리 정말 자존심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자,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단 세팅. 이동. 자, 찬스 벌었고요. 한양대학교 공격 찬스입니다. 후위 공격. 자, 중앙에 파이프 공격. 터치. 홍상혁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홍상혁. 확실히 A속공을 띄워놓고 한양대학교의 이 파이프 공격들 위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경희대학교가 조금 앞서 나갔었거든요. 한양대학교가 점수를 뒤집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효브럭에 대한 부분에서 한양대학교가 후반에 참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유효브럭 이후에 찬스볼에서 확실히 이 홍상혁 선수가 결정을 지어주면서 리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양대학교 3세트 4세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중고대학교 전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선수들. 그랬습니다. 5세트까지 가면 강병모 선수나 알렉스 선수 큰 공격에서 체력 소모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양대학교가 4세트를 가져가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백토스. 다시 한번 왼쪽 갑니다. 자, 밀렸어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밀렸죠. 강병모 선수도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병모 선수 조금 급하게 공격이 시도되는 느낌이 있고요.
두 점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박찬우 리시브 받아냈습니다. 강병모 쪽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알렉스입니다. 자, 다시 유효블럭 됐고요. 한양대학교 밀어준 골! 자, 과감하게 때렸는데요. 대각선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과감한 공격 좋았어요. 김선호 선수도 때려놓은 이후에 아쉬운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1학년 선수가 저렇게 들어가서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한다, 보통 배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 형들보다 동생들이 또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가 나왔어요. 길었습니다. 자, 선택 좋았죠. 자, 경희대학교 경기가 역전되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왼쪽에서의 강병모 선수의 공격이 두드러지게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범실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 세트에 비해서 강병모, 알렉스 선수의 이름이 덜 불리고 있습니다. 리시브 약간, 하지만 강병모 다시 수비로 올라오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길게 뽑아준 거. 경희대학교가 이번에는 득점 찬스를 가져갑니다. 강병모 다시 한번 유효블럭이 됐고요.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지금 좋았습니다.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병모 밀어넣기. 자, 강병모 밀어넣기. 자, 어쩌면 이번 공격이 강병모 선수를 살리는 공격. 그렇죠. 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이 될 수도 있겠어요. 뒤쪽에 빈 공간을 정확히 봤었던 강병모. 자, 강병모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막혔거든요. 그렇죠. 일변 강하게로 갔었던 강병모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빈 공간을 확실히 찾아갔습니다. 16대 17 리시브 불안합니다. 한양대학교 밀어넣기. 이번에는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뒤쪽에서 뽑아주세요. 역시 김인균 선수 공수 양면에서 확실히 좋은 선수예요. 17대 17 양진웅 감독은 선수들을 조금 다독거리죠.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고비에 양 팀의 이 선수들이 들어선 모습이고요. 일단 양 팀 감독들도 앉아서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다시 한번 불안했습니다. 자, 윤성주! 윤성주 선수도 자, 좋았어요. 아, 좀 약간 불안했는지 공격 성공 이후에 활짝 웃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성주 선수에게 갈 걸로 예상하고 알렉스 선수와 강병호 선수가 붙었거든요. 그렇죠. 자, 두 명의 브로킹을 뚫어내고 있는 유성주 선수. 일단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들어왔어요. 블락. 아, 이번에는 서브에이스까지. 김선호. 김선호 선수가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확실히 대학리그 전체를 봤을 때 네. 자, 1학년 선수들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김선호 선수의 서브 에이스. 연속되는 자, 이번에는 범실이죠. 네. 하지만 양진웅 감독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성균관도에서도 루키 두 명의 이 레프트 공격수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 자, 올해 대학리그 경기력만큼은 작년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다 이제 또 프로 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새로운 얼굴 발굴이 필요한 대학배구였는데 신선한 피들이 수혈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모 선수의 서브가 길었고요. 자, 강병모 선수 중요한 순간에 범실이 나왔고요. 자, 한양대 입장에서는 또 강병모 선수를 한 번에 넘겼기 때문에 이 서브를 넘겼기 때문에 조금 더 숨통이 트인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원포인트 서브로 김대민입니다. 자, 과감한 서브 좋았고요. 일단 받아냈습니다. 왼쪽 직선인데 나가나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김인균 선수의 공격, 직선 공격 나갔습니다. 21대 18. 4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5세트는 한양대학교 쪽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4세트 이긴 팀들이 5세트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저! 들어왔나요? 아, 이번에는 나갔네요. 살짝 나갔네요. 어우, 저도 소름이 돋을 뻔했다. 하지만 네. 김대인 선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김대민 선수도 원포인트 서버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데요. 김대민이 다시 벤치로 물러납니다. 밝은 표정의 또 김대민 선수였고요. 경희대학교. 자, 경희대학교는 알렉스 선수가 전위로 올라왔어요. 자, 브로킹 높이가 가장 좋을 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서브 받아냈습니다. 꺾어 때리고 자, 나갔네요. 브로킹 득점이죠. 네.
올라가고 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일단은 한 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공모세 선수나 렉 선수, 강병모 선수가 전에 있을 때 굉장히 브로킹 높은데요. 일단은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양 팀 다 이제 마지막 작전 타임이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 한양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4세트를 가져간다면 5세트 한양대학교로서는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에 선수들이 보면 알렉 선수가 네. 브로킹을 쫓아가면서 유성주 선수의 공격을 막아준 모습인데요. 반면 경희대학교로서는 이번 세트에서 끝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리시브가 되면 중앙 속공 또 중앙의 시간차 공격들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홍상혁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 또 공격 결정력이 굉장히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홍상혁 선수 활용한 공격, 또 큰 공격에서는 오른쪽에 유성주 선수가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춰 올라갑니다. 이단 세팅. 자, 전해기 끝에 걸렸습니다만 블락 아웃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이번에는 알렉 선수가 레프트에서 홍상혁 선수를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스위치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냈던 홍상혁 선수고요. 일단은 알렉스 선수가 왼쪽 오른쪽 바삐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브로킹에 일단 강점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유성주의 서브 조금 낮게 밀어버렸어요. 살려냈습니다. 2단 알렉스. 자, 알렉스 아, 클로스. 야, 정말 앵글샷 각도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된다면 국내 선수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요.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있는 알렉 선수인데요. 오, 지금은 정말 보는 사람들 속이 시원해지는 그것도 스파이크였습니다. 시간차 3명이 떴습니다. 다시 어택하바 됐고요. 뒤쪽에서 밀어넣기. 자, 나가고 말았습니다. 큰 범실이에요. 아, 이번 홍상혁 선수의 밀어넣기는 좀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고 제자리에서 때렸기 때문에 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자, 리바운드 플레이에 이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자, 범실이 나오고 말았어요. 알렉스. 자, 흔들려요. 지금도 리시브 불안합니다. 쭉 뽑아준 거 받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기그됐고요. 뒤쪽에서 강병모. 아, 강병모. 역전 성공. 경희대학교 유성주 선수의 공격이 또 알렉 선수에게 손에 디그가 됐고요. 자, 중앙에 강병모 선수가 기다린 후위 공격. 강력하게 양치룡 감독도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포지션에서 사이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선으로 밀어줬습니다. 2단 세팅. 손끝에 걸리지 않네요. 자, 홍상혁 선수 역시 에이스다운 기질이 있어요. 23대 23 끝내려는 팀과 계속하려는 팀. 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으니까 다시 한번 손끝 보고 쳐내는 공격. 자, 영리하네요. 자, 앞선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공격은 잘 리드하고 있는 홍상혁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자, 들어왔고요. 강력하게 찬스 왔어요. 찬스 왔습니다. 2단 왼쪽. 자, 맞고 나갔죠. 맞고 나갔나요? 자, 지금 제가 본 건 맞고 나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선심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23대 23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레프트에 공을 때렸고요. 지금 맞았으면 김선호 선수가 그랬죠. 때리기 때렸거든요. 자, 이승호 선수의 오른손이거든요. 이 포인트가 자, 이 맞고.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자, 맞고 나갔다고 판정하고 있는 박재환 주심이에요. 한양대학교 홈팬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4선심이 다 모여서 판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번복은 없고요. 일단은 자, 강병모 주장이 그렇죠. 주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한양대학교입니다. 지금 강병호 선수는 맞고 나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 결정은 됐거든요. 아, 한양대 홈팬들의 환호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작전 타임도 없는 상황. 선수들이 스스로 풀어가야 되는데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5세트까지 가게 될까요? 홍상혁 선수가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상혁의 서브. 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하지만 범실이 나왔어요. 아, 정말
일단 24대 24 듀스. 사실 홍상혁 선수도 강력하게 서브를 넣어볼 만한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자, 세 명의 리시버. 자, 홍상혁 선수가 중앙이나 후위로 움직여서 백어택을 준비할 것 같고요. 김인균 서브가 나갑니다. 반면에 김인균 선수 중요한 순간에 범실이 나왔고요. 양 팀 일단은 서브 범실을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이번 자, 세트를 끝내기 위해서 양진우 감독 후계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에게 지시를 계속하고 있는 양진우 감독이에요. 자, 아마 브로킹에 대한 이 포지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 강병모 내가 강병모다. 어우, 표정이 네 지금 자, 사실 최진성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브로킹이 네. 좀 다소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렸던 강병모 선수예요. 일단 표정에서 많이 화가 나 있는 강병모 선수 다시 한번 듀스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브를 넣고 있는 경희대학교 밀어넣기! 자, 강병모! 자, 어쩌면 한양대학교 최진성 세터 큰 실수 나온 거예요. 네. 자, 토스할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토스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었나요? 네, 조금 쉽게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나온 네. 실수고요. 하지만 왼쪽에서 김선호가 4세트 한양대학교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자, 김인균 선수나 김선호 선수 이런 시속 게임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경기 이런 경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그렇죠.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긴장이 되는데 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 지금도 리시브 많이 자, 찬스 왔어요. 공격권을 넘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에게 우선주 유성주가 하지만 강병모 선수, 김인규 선수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한양대학교 다운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력에 대한 부분들, 또 강력한 서브 4세트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강병모! 자, 강병모 선수도 늦춰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 표정에서 나오는 저 결연함. 27대 27. 확실히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우 선수의 공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희대학교 경기력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맞춰나가고요. 일단 유성주 선수의 공을 받아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자! 강병모! 자, 유성주 선수 공격이 유효무력이 되면서 경희대학교의 찬스가 왔고요. 자, 강병모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클로스 공격 성공해냈어요. 일단 오늘 경희대학교가 이긴다면 강병모 선수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프트의 홍상혁 선수, 라이트의 유성주 선수. 자, 세타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고요. 일단 한양대학교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리시브 많이 불안합니다. 일단은 유성주 선수였습니다만 마무리 알렉스 선수였습니다. 자, 양팀 오늘 어쩌면 대학리그 결승전을 보는 듯한 정말 긴장감 있는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자, 결국에는 마무리 능력에서는 경희대가 좀 앞섰고요. 네. 확실히 큰 경기를 많이 치러본 경희대학교라 이러한 시소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 경희대학교가 아직은 앞서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굉장히 좋았고요. 끈기 있는 이 플레이들 또 한양대학교의 다운 이 배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오늘 경기였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부대학교전이 많이 생각이 날 뻔한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앞서 세타의 2단 패스 페인트가 아니라 레프트 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한번 기회를 줬다면 그 순간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 결정적인 실수 아마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저는 잠시 후 이제 오늘 스미팅 감독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한양대학교 오늘 패하긴 했지만 좋은 경기를 보였고요. 확실히 경희대학교는 손주영 선수나 김정우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이 경기력 또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쿠스프 대학리그 유리그에서 대학 배구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 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중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 이런 대학들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사실은 루키들의 활약들, 또 좋은 신인 선수들의 이 기본기가 좋은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제 공격 일변도의 어떤 경기보다는 랠리가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 디그의 이은 이 플레이들 이런 부분에서 흥미를 가진 경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번 대학 리그 초반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MVP 선수는 강병모 선수를 만나볼 걸로 보이고요. 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찬호 감독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명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1, 2세트를 쉽게 가져가면서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3세트에 반격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글쎄 오늘 뭐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잘 되었는데 3세트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체력이 갑자기 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서브 강하게 때리고 블락킹으로 승부를 걸자 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알렉스 선수의 블락킹도 있었지만 강병모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강병모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오늘 성장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4학년이니까 4학년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팀에 이제 사실은 리더자로서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더 또 열심히 하니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학년 선수들과 신입생 선수들의 활약도 오늘 좋았었는데 오신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목표는 일단 4강을 가는 게 목표고 하여튼 경희대학교는 하여튼 늘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배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김찬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수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병모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 선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초반에 저희가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3세트에 한번 잡혀가지고 힘들겠다 했는데 애들이 끝까지 잘 버텨줘가지고 그나마 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경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낍니다. 네, 4세트에는 정말 한양대학교에게 분위기를 내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중력을 잃지 않았나 는데 선수들과 어떤 이야기 하셨나요? 그냥 분위기를 내줬는데도 그냥 끝까지 하다 보면은 기회 온다고 잡자고 그 기회를 잡아야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그냥 다독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올 시즌 2연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올 시즌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나마 팬분들이 더 와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앞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더 하시죠. 이겼어. 고마워.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오늘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와 한양대의 경기 경희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 일단 경희대학교 초반에 서브가 굉장히 주요했고요. 3세트에 리시브가 불안해지면서 사실 뺏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침착하게 또 강병모 선수나 알렉 선수의 공격력들이 살아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아주 좋은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에 조금 누수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신입생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우 선수와 손주영 선수의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경희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신인 선수들의 발굴 또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플레이가 더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리그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은 김민철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